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전 영상의 댓글에서 텅스텐 산화막 제거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의 방법은 비철금속인 텅스텐 산화물과의 반응은 제한적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텅스텐의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완벽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형성된 텅스텐의 얇은 산화피막과 텅스텐 아노다이징 같은 두꺼운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입니다. 텅스텐은 공기 중에서도 얇은 산화막이 형성됩니다. 미리 반쪽만 제거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텅스텐의 손상 없이 완벽하게 산화피막만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텅스텐의 산화피막 제거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텅스텐은 내산성 금속이라서 기본적으로 산성에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알칼리 환경에서 텅스텐은 제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특히 텅스텐 산화물의 경우 알칼리 환경에서 쉽게 용해됩니다. 그래서 텅스텐 도금도 알칼리 환경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텅스텐의 산화피막 제거 역시 알칼리 용액으로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 있어서 내열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유리잔은 예전 영상에서 설중매병을 톱질해서 만들었던 유리잔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발열 반응을 일으키며 상당한 열이 발생하여 물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증류수 100ml를 준비합니다. 이 작업에서 꼭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을 5에서 8g을 준비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텅스텐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서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5에서 8% 농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8g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증류수에 조금씩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면서 완전히 용해시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특히 눈 보호를 위한 보안경은 신경 쓰셔야 할 개인 안전 장비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용해할 때는 가까이 들여다 봐서는 안 됩니다. 장갑도 반드시 착용하시고 환기 또한 필수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용해될 때는 발열 반응으로 인해 유독한 증기가 발생하는데 조금씩 넣고 용해해야 증기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화된 알칼리성 미스트는 코, 목, 기관지 점막을 화학적으로 손상시켜 따끔거림, 통증, 기침을 유발합니다. 발열 반응으로 인한 증기 발생 유무는 유리컵 안쪽의 뿌옇게 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 소독용 과산화수소를 50ml 준비해 줍니다. 과산화수소는 제거 작업 직전에 혼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준비만 해둡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 중에서 형성된 얇은 텅스텐 산화피막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 작업 전에는 중성 세제로 세척을 하거나 아세톤, 알코올 등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아세톤을 사용할 때는 100% 아세톤을 사용하시고 네일 리무버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첨가제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인데 일반 알코올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코올은 부스터이자 촉매 보조제 역할을 하는데 반응을 더 빠르고 깔끔하게 해줍니다. 제거 용액 전체 용량의 3에서 5%면 충분합니다. 전체 용액 150ml에 3에서 5%는 4.5에서 7.5ml입니다. 저는 5ml 정도를 첨가하겠습니다. 이제 혼합하겠습니다. 준비했던 3% 소독용 과산화수소를 천천히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혼합해줍니다. 알코올도 넣어줍니다. 텅스텐의 산화피막 제거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텅스텐의 공기 중 산화피막은 두껍지 않아서 용액에 담그고 휙휙 저어주기만 해도 제거가 되는데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1분에서 5분 정도 담궈두는 게 좋습니다. 스탑워치는 길게 담갔을 때 시간을 보기 위해서 작동시켰습니다. 20초도 안 되게 담가놨는데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깨끗해 보이지만 산화피막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1분에서 5분 정도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담궜다가 꺼내겠습니다. 이왕 작업하는 거 두 개만 더 담궈 놓겠습니다. 텅스텐 전극은 회색의 공기 중 산화피막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용액을 교반해주는 게 더 좋지만 텅스텐을 한두 번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꺼내보겠습니다. 처음 담궜던 텅스텐을 꺼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텅스텐의 공기 중 산화피막의 제거는 잘 되었습니다. 담궈놓는 시간을 5분 정도로 늘리면 좀 더 깨끗해집니다. 용액에서 꺼내면 중화처리를 해야 합니다. 구연산 용액 또는 식초에 잠깐 담가두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기 중에서 생성된 텅스텐의 얇은 산화피막은 제거 용액에서 1분에서 5분, 최대 8분에서 10분이면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텅스텐 아노다이징 또는 열산화로 생성된 두꺼운 산화피막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열산화로 산화피막을 만들겠습니다. 텅스텐 아노다이징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티타늄 아니고 텅스텐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산화도 공기 중 생성된 산화피막보다 두껍기 때문에 제거 용액에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거 용액에 담그는 방식으로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텅스텐에 열을 좀 가해주면 됩니다. 용액의 온도를 높이기에는 과산화수소가 너무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텅스텐의 온도를 높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산화막 제거도 더 빠릅니다. 한 번 더 열을 가해주고 담그면 전부 제거가 될 것입니다.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성이 커지는데 텅스텐을 담그는 순간 주변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고 두꺼운 산화피막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열산화로 생성된 산화피막도 모두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표면 손상 없이 간단하게 텅스텐의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DIY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형성된 얇은 텅스텐의 산화피막은 만든 지 3-4일 된 제거 용액이라도 담가서 흔들어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꺼운 산화피막일지라도 텅스텐에 열을 가해주면 3-4일 전에 만든 제거 용액으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텅스텐에 열을 가하고 제거 작업을 하는 방법은 수산화나트륨 대신 과탄산나트륨을 사용했을 때도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산화나트륨 대신 과탄산나트륨을 사용할 때는 10에서 20% 농도로 과탄산나트륨을 사용하면 됩니다. 약염기인 과탄산나트륨을 제거 작업에 사용할 때 텅스텐에 열을 가해지면 반응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텅스텐의 산화피막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